조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조기가 뭐야? 조기 먹는 거야?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기가 뭐예요? 저러고 있네. 저게 뭐죠? 대한민국 좋은 나라 그러면서 있어야 되는구나.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졌어? 좋은 나라 대한민국. 조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좋아 좋아. 그러면서 있어 볼게요. 안녕. 조기가 설치되어 있어. 대한민국은 오늘 뭐 좋은 일이 없나 봐. 8월 29일인데 조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거 누가 만들었나? 작품이야. 이상 없이 움직이고 있고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기가 설치되어 있어. 와우. 왜 그랬을까? 알 수가 없어. 조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늘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나?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누가 그랬을까? 네, 031-228-6444. 수원시지. 건성구청 행정팀 담당자가 이 태극기에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수원시청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건성구 그거 그리고 저기 조기 거는 날이 아니라고 하네. 이거 한림도서관이라고 하니까 그 담당이 누군지 몰라도 해당 사항이 자기 거 아니라고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저거 원래 국기에 대한 예의나 범죄에 어긋난다고 해서 경범죄 처벌법에 아마 걸릴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청에 저기 걸었는데 자기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답답한 대한민국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 저기 분명히 조기거든. 조기 형태를 띠고 있는 한팔이야, 한팔. 반폭도 아니고, 2분의 1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 하고 있는 게 고장난다, 온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러 이렇게 손댄 사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10분 있다가 전화 걸래, 권성구, 행정 담당자는, 10분 있다가 돌아오는데 지금은 저기가 아니라고. 담당자가 없대 자리에. 그러게 권성구 바빠. 그래서 저 국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가 있을 텐데도 저 지금 담당자가 자리 비웠다고 아니라고 하고 있어. 알 수가 없어. 야, 그래서 오늘도 엄청 더워. 아우, 더워 죽겠다. 엄청 더워. 그래서 문자 주고 했는데, 031-228-6443인가? 6664인가? 내가 몰라. 10분 있다가 전화 걸리라고 하더라고. 수원시청 콜센터에서 전화 시도를 했는데, 안 받는데, 10분 있다 담당 전직성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알 수 없는 대안은 그래 보고 있어.